여러분들 오늘은 포르자 호라이즌 4에서 기아 K7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마세라티 기블리가 필요한데요. 경매장에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 $300,000. 그렇다면 구입을 클릭. 여러분들 K7의 뼈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앞모습은 별로 안 닮았는데요. 자 뒷모습 보시면 영락 없는 K7. 그리고 이제 스티커를 붙여줘야 돼요. 그렇다면 기아 검은색 이게 기본이고 여기 밑에 질 이거 새로 나온 거 여기쯤에다가 달아주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그냥 이거로 할게요. 대략 한 여기쯤에다가 구입을 클릭. 검색에서 까치리. 아니 없네. 잠시만요. 제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모 모양 크기 줄여. 오케이 됐어. 다음에는 버드판이 필요하죠. 42거 4080 한번 달아줄게요. 대략 여기다가 구입을 클릭. 제가 3.0 V8 달아줄게요. 여기다가 3.0 V8 구입을 클릭. 과학 검색 아니 없어? 사이언스 검색. 대략 한 여기쯤에다가 구입을 클릭. 이번엔 숫자 7 빨간색 7 굿. 오우 멋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뒷모습이 뭔가 좀 허전하거든요. 제가 K7 문구를 다시 넣어볼게요. 아 역시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쓸 걸 그랬네요. K 여기 있죠. 다음에는 7번 아니 이렇게 손 쉬운 걸 왜 고생한 거지 도대체. 다음에는 베이비 잉카 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 그렇죠 이거 있어야지. 아이가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뒷 유리창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거기는 안 붙어요. 그렇다면 대충 아무데나 붙여줄게요. 보초 그렇지 보초 있죠. 이거 달아줄게요. 위치는 대략 여기쯤. 코리아 검색. 참고로 여기에 신규 번호판도 있고요. 다 있어요. 밑에다가 대략 한 여기쯤. 어우 좋아요. 코리안 검색. 아 극제동주의 이거 해줘야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게 위치를 진짜 잘 정해야 돼요. 제가 기아 옆에다가 극제동주의 넣어줄게요. 아, 이거는 진짜 안 찍을 수가 없어. 찰칵 차 위쪽이랑 후드 제가 직접 SETING 적어줄게요. 됐어요. SETING. 그리고 이쪽에 도로 연수 이거 달아줄게요. 구입을 클릭. 캐릭터를 넣어주겠습니다. 02 얘도 그냥 검정으로 바꿔. 사이언 세븐 02 세팅. 위에는 도로 연수까지 완벽해. 이 차를 타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라드리프트. 대략 한 200km가 넘어갔을 때 준비하시고 아라드리프트.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교통사고 전혀 안 났고요. 깔끔했어요. 핸들을 좌우로 겁먹으시면 안 돼요. 좌우로 지금 보시면 속도가 300km 이상. 여기서 아라드리프트 나이샷. 여기서 원두리 스타트. 보시면 K7도 원돌이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나이샷 여기까지 힘드니까. 다음에는 340km 이상에서 몸통 박치기. 안돼. 오케이 이번에는 드래그레이스 갑니다. 제규어, 벤츠, 아우디, 인피니티, BMW, 기아 스팅어 준비하시고 출발. 저 스타트 살짝 아쉬웠어요. 초반 발차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4륜 구동이었지만 지금 보시면 1등 저거 뭔지 모르겠고요. 한번 일단 달려볼게요. 나오세요. 아 위험해. 위험해. 제가 지금 4등이고요 추월하고 있어요. 마샤 추월 성공. 오른쪽 안돼. 이런 젠장. 여기까지. 제가 중간에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6등은 됐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